안녕하세요. 송마영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4장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의로운 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의롭다라는 것은 체각하죠. 그래서 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치료하는 광선은 마르페예요. 고침받고 치료받고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라는 것은 비추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카나프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죠. 자, 이 카나프의 명사를 보니까 날개, 말단, 끝, 경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자,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게 됐는데 끝을 잡았더니 깨끗해졌다, 치료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카나프는 바로 끝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약에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고침받은 여인이 있죠. 바로 혈류병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더니 진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자, 이 겉옷에 가를 만졌어요. 367일. 비케나프인데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나프라는 거예요. 끝가죠. 바로 이 끝가를 만지니까 혈류병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 끝을 잡았더니 치료의 광선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왔는데 니게샤라는, 이게 나가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가까이 오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문법을 보니까 이 N이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직접 왔다면 능동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완료를 쓰고 있죠. 여성 3인칭 단수니까 혈류병 여인이겠죠. 이 여인이 수동적으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 카나프를 잡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모든 명의들을 쫓아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을 잡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은 바로 이 수동태를 통해서 깨달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치료하는 광선, 비추리니 카나프를 잡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은 혈류증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카나프를 잡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수동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육적으로도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를 봤으니까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분사,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와서 그랬어요.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을 보니까 접근하다라는 거죠.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죠. 여성이니까 혈루증 여인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앓고 있었을 때에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온 것은 과거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이 현재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온 시점은 현재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수동태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헬라어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보면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아프토마이. 자, 만졌는데 관계가 되다라는 뜻이 있죠. 관계가 되다,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카나프, 겉옷가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A가 과거입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자, 어떻게 만졌는데 과거가 됩니까?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과거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 현재 계속해서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 태는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요,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를 믿음으로 만졌더니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깨닫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올랐어요. 자라흐라는 동사죠. 나타나고 일어나고 비추고 시작되다.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빛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육적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혈루증 여인처럼 그 겉옷가를 믿음으로 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